돌파하는 법. 김남주 선수만의 돌파 노하우. 우와. 아. 어빙이든 조던이든 하든이든 허리든 슬램 덕후.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모실 선수. 아. 역대 최고의 선수. 최고입니다. 만능. 만능입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김남주 선수입니다. 네. 아, 돌파하는 법. 김담비 선수만의 돌파 노하우. 우리 김담비 선수에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가시죠. 네. 슬램 덕후. 돌파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드리블이 좀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김담비 선수에게 저희가 드리블을. 아, 근데 돌파를 잘하려면 드리블은 네. 한 번이나 두 번만 치면 돼요. 아, 진짜요? 아, 돌파할 때 드리블 많이 칠 필요 없는 거. 네. 저희가 잔잔바리 드리블 넣으시거든요. 아, 저는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링으로 가기 위해서는 드리블이 제일 적어야지 빨리 갈 수 있어요. 오. 네네. 근데 저는 드리블은 사실 잘 못 쳐요. 오. 화려하진 않은데 그냥 원드리블, 투드리블 딱 두 번 안에 위까지 갈 수 있어야지 돌파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아. 그럼 원드리블, 투드리블을 배우면 되겠네. 할 거예요. 아, 네. 네. 잘했어. 우와. 와! 아, 나 일로 갈 줄 알았거든. 나도 일로 갈 줄 알았는데. 아, 나 일로 갈 줄 알았거든. 아? 와! 아! 생각한 것보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가까이 와요. 좀 당황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원드립을 칠 때는 최대한 자세를 좀 낮춰야 되고요. 자세를 낮추고. 여기서 왔다고 생각할게요. 네. 그거 원투구 원 치고 가시는 게 진짜 빨라. 근데 이게 좀 힘들면 투드립을 치셔도 돼. 아, 힘들면? 네. 투드립을 쳤을 경우에는 네. 투드립을 이제 네. 먼저 어깨를 여기. 네. 아, 어깨를 싹 미시네. 오. 오. 와. 오, 진짜 빠르다. 받았다 그러면 쳤다가 네. 이렇게 가면 돼. 네. 근데 되게 머네. 중심은 네. 여기를 치고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어깨. 아, 어깨로. 네. 아. 이게 지금 맞나요, 김담비 선수? 네, 맞아요. 잘 이게 자세를 낮춰야 되네, 진짜. 네. 공을 한번 주시면.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오. 자, 그러면 투 스텝을 한번 송중훈 씨가. 네. 투 드리블이 아까 어떠시겠죠? 잡아서. 네, 딱 따라왔으면 한 번 더 어깨를 집어넣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잡았다. 네. 맞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네, 진짜. 찍고 있지만. 아,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게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원 스텝이 매력적이네요. 아, 원 스텝이. 한 방에 빡 제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원 스텝은 거의 좀 네. 힘들고 힘들다고 봐야 되고. 네, 힘들다고 봐야 되고 저도 거의 못하고. 아. 투드리블이 아마 하시기에도 따라하기가 쉬우신데 그냥 처음에는 한 번 네. 갔다가 두 번째 살짝 막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한 번 더 어깨로 좀 자세를 낮춰서 어깨를 좀 치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아. 이 수비자가 놀라서 멀어요. 아, 놀래서 갑자기 네. 나오니까 아, 약간 급발진 느낌으로 가야 되네. 급발진 느낌으로. 오. 어깨를 완전 뿌려. 뭐 사방치기 아니야? 드리블 먼저 쳐요. 지금 한번 쳐요? 네, 쳐요. 너무 못해. 이런 느낌이 빠르게 해. 그걸 연속으로 가야지, 연속으로. 이제 연속으로 가야지. 자, 갑니다. 아, 이제. 자. 이거 아닌데. 탈락. 슈터, 어? 아셨어. 아, 금세 파악했어. 아니, 이게 생각한 것보다 지금 안 돼. 그냥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탈락.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형이 한 걸 보고, 김담비 선수가 한 걸 봤네 보고 지금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신발 쓰는 걸로? 예. 그럼 투 스텝으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네. 그냥 이것도 못하시면 이것도 못하면 그냥 쓰레기인 걸로. 은근슬쩍 트래시 초커예요. 아이 최고예요. 아, 트래시 초커예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자. 아, 잘하셨어요.
야, 여기까지. 잘했대, 잘했대. 옛다네. 옛다. 옛다. 포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공을. 공을 버리네, 그냥. 야. 컨디션이 안 좋네요. 오, 많이 좋아졌어요. 오, 좋아졌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대. 어, 지금 좋았어요. 아, 됐어요. 아.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속성으로 배워봤습니다. 여기 스텝을 잘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와, 오케이, 맞아. 오케이. 네. 돌파. 가장 중요한 건 김담비 선수가 오늘 알려준 최고의 노하우는 스텝이다. 스텝. 예. 네. 화려한 드리블 일단 필요 없다. 예. 그건 나중에 장착해야 될 문제고, 일단은 스텝부터 밟아라. 카이리 어빙도 이거부터죠. 네, 농구는 무조건. 와, 아, 어빙이든 조던이든 하든이든 허리든 다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다 이거부터. 네, 그건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적은 드리블에 갖다 넣는 게 저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효율 농구. 네. 오늘 저희가 진짜 효율적인 농구 배워본 것 같습니다. 올스타 4년 연속 할 수 있게끔 네. 한번 유도 한번 해주세요. 팬분들이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많은 투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남은 시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WK를 들어가셔서 김담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강희슬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이슬이요? 이슬아 넌 아직 많이 남았잖아. 언니 몇 년 안 남았어. 넌 아직 젊잖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램 덕후 좋아요 구독